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 연결해서 오늘 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약속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오늘도 12포인트 빠진 상황이고 3200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에 제가 시장을 보고 통화를 해봤을 때 느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뉴스단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화려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지금 삼화알루미늄 10% 이상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데 일단 막상 상담을 하거나 계좌 수익률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게 최근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들어오기 전에 종목들이 연속성이 부재한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항상 나타나는 중이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예를 들어서 5G 섹터 같은 경우도 월요일에 올랐다가 뭐 어제 좀 오르다가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일단은 매매하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 좀 힘내시라고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특징 종목들로 봤을 때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3%, 카카오가 3%, 네이버가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수면 위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를 좀 피하자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빠지는 거가 아니고 일단 전반적으로 약세의 느낌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요. 뭐 효성화학이 1%, 그리고 뭐 금호석유도 0.7%. 시장 약세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시클리컬 섹터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형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경기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최근 한 2주 전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안 오른 종목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화학 섹터를 찾고 있는 것 같고 정유 섹터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S-OIL 종목 같은 경우가 저점 매수 콜이 나오면서 지금 2.6%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연속성이 특히 섹터별 연속성이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풍력 쪽으로는 굉장히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CS윈드가 4.7%, CS 베어링이 한 2.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태양광 섹터가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수소 섹터가 좋았다가 하이드로젠 데이 그 모멘텀 소멸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섹터, 뭐 ESG라든지 뭐 탄소 중립, 뭐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섹터들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그 섹터 내에서 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빠질 때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략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단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단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강하게 비트가 나오면은 일단 반 정도는 차실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이 이유 같은 경우는 대형주단에서 역기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2분기까지는 실적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단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초 정도까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컨셉 나오기 전까지는 백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긴 안목을 보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풍력 그리고 수소 섹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종 어떤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개별주 단에서 계속 중소형주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한 8월 달까지 굉장히 강했었던 섹터가 이제 엔터 섹터인데 엔터 섹터가 최근 약화됐어요. 뭐 아시다시피 약화된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이돌이라든지 엔터 쪽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규제에 대한 부분이 우려 때문에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YG 엔터라든지 뭐 SM 하이브 같은 엔터 자사 같은 경우 종목들을 가장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연초 아까 그러니까 그 엔터사들의 중국향 매출 비중 자체가 좀 음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은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 자체 굉장히 작은데 최근에
종목에 대한 하락폭은 굉장히 좀 너무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측면에서 엔터주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레버리지가 큰 YG 플러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아시다시피 일단 그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의 아티스트들의 음원이라든지 음반, 그러든지 혹은 MD라 그래, 머천다이저라 그러죠. 제조,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8월부터 그 블랙핑크가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기 블랙핑크 아시다시피 그 유튜브 구독자 수 6천만이 넘는다고 하고요. 굉장히 큰 후폭폭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위버스 플랫폼에 들어간 매출액 자체가 3분기부터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 같은 경우는 증익 구간에 들어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가는 걸 쫓아다니는 것도 전략일 수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유가 있게 빠진 섹터를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게 8,500원,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YG 플러스를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